2018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있었던 지난 24일 동두천시 시민평화공원 야외공원장에서 2018 러시아 월드컵 동두천 시민화합거리 응원전이 개최됐습니다. 경기가 열리기 전인 23일 저녁부터 많은 시민들이 모였으며 동두천시장으로 당선된 최용덕 당선자는 시민들과 함께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시민평화공원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고 시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 25분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내줬지만 0대1로 뒤진 상황에서도 시민들은 태극전사들에게 응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후반 21분 멕시코의 추가 골에 현장에서는 안타까움의 탄성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후반 48분 손흥민의 만회골에 시민평화공원은 잠시 축제의 분위기로 바뀌기도 했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경기는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시민들은 안타까운 경기 결과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태극전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선수들 너무 뛰느라 수고하셨고 네, 마지막 수요일 경기 열심히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흥민 오빠 사랑해요! 선수들 진짜 열심히 하시고 정말 잘하셨지만 아쉬웠어요. 하지만 수요일 때 진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 화이팅! 우리나라는 6월 27일 수요일 오후 11시 독일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으며 이날도 시민평화공원에서 거리 응원전이 열릴 계획입니다.